이 게임 서버 괜찮음? 개망이요. 족같음. 근데 게시판부터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게시판 자체를 아예 처음 봅니다. 하, 장난하나 키키 수보 운영 다 땋대끼야. 녹화일이 12월 27일인데 4일이 되도록 안 지워질 정도예요. 선교에서 사냥하는데 계속 튕기게 하고 이거는 사냥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냐? 진짜 이렇게 할 거면 운영 때려쳐. 띠바 영자들. 여자 캐릭에 여자 템을 줘야지. 그것도 패키지. 남자 캐릭 걸 주냐? 저도 여자 캐릭인데 남자 캐릭 거 줬네요 전부 다. 아니 게임 게시판이 거의 개판인데요 이거. 1시간에 5번 튕기는 건 너무하지 않냐? 와 그 정도야? 일시적인 게 아니라 줄곧 한 달 내내 이러는데요? 자 오늘 똥게임인지 갓게임인지 직접 해볼 게임은요 제가 초대석에서도 한번 다뤘었던 게임입니다. 메이플 스토리가 여전히 현역인데 반해 물론 귀염도 현역이지만 인기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억의 이 게임 가보도록 하죠. 자, 3트 귀온을 치는 귀온이 삭제밖에 안 뜨죠 내 컴퓨터에서. 삭제하고 다시 켜보자. 열어볼게요. 재설치 완료됐고요. 완료됐고요. 게임 시작. 자, 컴퓨터를 껐다 켜보겠습니다. 실행 파일이 없어 게임 실행이 되지 않는 현상으로 확인되었다. 그래서 게임 실행하려면 제외 추가 및 제거 클릭, 엔게임 이러고 나서 다시 귀온을 재설치하라고? 게임 쉽지 않네요. 오 켜진다. 문턱 부터가 좀 높네요 게임이. 캐릭터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. 중원 마교가 있네요. 중원은 우리가 아는 걔네들인가 보다. 보사, 그쵸, 무사, 자객. 근데 전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. 마교는 뭐야? 버서커. 예? 아사신. 야 마기. 예니체리. 아니 이거 뭐야. 그냥 뭐 세계관 동양 넘어섰는데요 이제? 근본 갈게요. 예. 도사 가자? 힘들어 보고. 그래 이런 느낌이거든 임하기. 오케이 사용 중. 오 내가 이거 뺏길 것 같아? 죽은 척 하다 하면 그만이야. 가보자. 뭐야 서버와의 연결이 종료가 돼. 아니 뭐 바로 강퇴 당했는데요? 만들고 나서 못 들어가나요 게임을? 뭐, 새롭네. 새로워. 자, 야 출석 보상 아이템을 받으셨습니다. 귀여운 세계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뭐 별게 다 떠요 지금. 야 게임 소리는 왜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. 아 기본으로 꺼져 있었어. 자, 귀여운의 첫 발을 내딛는 걸 환영한다. 모자 주는데? 옷도 주네? 뭐지? 이게 뭐야? 아니 이게 와꾸가 이게 아니 와꾸가 이게 아니 우리가 알던 그 맵이 아닌데? 모르겠다. 일단은 뭐 퀘스트 기본만 깰게요 일단. 야 그치 얘네들 이거 잡는 거거든. 귀요는 또 이제 몬스터를 잡으면은 그쵸 저 영웅이 나와. 와 뭐야. 아 이거 처음부터 해준다고? 이걸 바로 변신 시켜주네? 이거 어렸을 때 변신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. 위에는 약을 캐달라고? 아니 약을 왜 이렇게 렉이 걸리는 거 같지? 잘 안 될 때가 있어. 호칭도 잘 되네? 말을 듣는 거야?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오 뭐야 이분 뭐지? 고수임? 느누 유비임? 야 누가 봐도 고수인데? 오래된 쓰레기? 15년 만인데 오래된 쓰레기. 귀여운 꿀팁 좀. 귀여운 종류가 꿀팁임. 꿀팁임. 아니 계속 하는 이유는? 담배랑 똑같은. 교환 걸어봐. 교환 걸어달라고? 아 이게 거절돼 있네. 그만. 레벨 일단 149네요 메이플 수준의 레벨 단위가 아니거든요. 막 260 이런 단위가 아니라서 저게 아마 높을 텐데. 와 500만. 아니 나 처음 보는데 땡큐. 사제 가입 넣어봐. 사제? 어? 제자. 야 이 게임도 제자가 있네. 이렇게 하면 랩업 좀 빠르긴 할거임. 야 좋아 고인물이 또 이게 인도를 해주네요. 정말 사람들이 친절하다. 크으, 이거지. 메이플은 옛날 맵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. 야 여기는 그대로네. 여기 부금 그대로인가 그러면? 야 지금 나 여기 폭포 와 있는 것 같다. 오 그렇지 여기야. 여긴 또 부금부터 달라요.
딱 들려드리겠습니다. 나는 어렸을 때 많이 무서웠어 심지어. 어 서버렉 드디어 있다. 여러분들 보이시죠? 중간중간 서버렉이 있네. 이러니까 유저분들이 화가 나는겨. 죽은 봐. 진짜 근본 있다 근데. 아 해보신 분들 다 근본 있어요 이거 지금. 근본 있는 게 어? 이건 신규 유저인가? 이건 신규 유저임? 네네네. 그럼 왜 이거 잡음? 박진영 기운. 박진영 기운? 님 본 캐럿 몇이임? 어 이렇게 대화하니까 초딩간이야? 아 167? 아 오케이. 어 레벨 높네요. 뉴비면은 어 저는 어차피 그 탐방하고 말 거잖아요. 돈 주려고 했습니다. 네, 아까 고인물분이 저한테 돈 준 거를 나눠줄라 했지. 이 게임 서버 괜찮음? 개망이요. 족같음. 야 당장 아. 끄셈 게임. 당장 끄래. 저 지금 게임 처음 하는데 원래 렉이 이런가 해서요. 원래 아. 안 그랬는데. 원래 안 그랬어? 3년 전부터인가. 3년 전부터. 아 그럼 오래됐네요. 네. 더뎀. 더뎀. 님들은 이 게임 왜 함?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애정이 있으니까 할 텐데. 접고 싶은데 정으로 하는 거임. 아 이만한 게 없어요. 네, 이분들 이게 더 재밌는 거 같아. 근데 마교인가 그거는 마을이 다른가요? 60 찍어야 네. 만들 수 있음. 아 60을 찍어야 만들 수 있어요 또? 마교가 스파... 와 야 유저들 막 야 순간이동한다. 야 렉이 걸려버리가지고. 60은 얼마나 걸리나요? 몇 시간도 안 걸려요. 오. 공짤 받아요. 공짤? 어디서 받나요? 프리지아님이 해줄 거임. 프리지아님? 난 안 할 건데요. 이렇게 또 뉴비 한 명이 가네. 어 뭐야 교환? 어? 무리를 맺은 모든 캐릭터들의 획득 경험치가 150% 추가 상승. 오. 현금 400원짜리임. 와 400원. 야 지금 마이쮸 사주신 거네요 저한테. 감사합니다. 접지 마셈. 근데 접지 말래. 스킬은 어떻게 찍나요? 유은도사. 그치 원래 그게 있는데 도사님. 도사님 어디 계시죠? 오. 오 좋아요. 너무 친절해. 야 유저들 이렇게 친절해. 나는 게시판만 보고 난 쫄아 있었거든요. 뭐야 닉네임이 가려져 있었네. 이게 누가 이렇게 고상한 거야? 감사합니다.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영혼 모아서 뭐 하는 거였죠? 이 영혼 모아서 뭐 하는 거였지? 강화하는 데 쓰거나. 아 맞네. 이거 채워가지고 강화했지 무기에. 특급 전사님 감사합니다. 혹시나 이 영상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였습니다. 예. 짜잔 짠. 일단 레벨업하고 오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50이 됐습니다. 일단 파티원 분들 어디로 가셨거든요?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죠. 마교가 도대체 어떤 그건가. 아 여깄다. 오 하이. 자 GM 버프 좀 받고. 우연히 알게 된 게 개웃기네 근데 진짜. 근데 님들 레벨업 왜 이렇게 빠름? 분명 시작할 때 저보다 레벨이 낮았거든요 이분들. 허리띠김. 아 뭐 허리띠를 껴야 되나? 허리띠 사이즈 되나? 저 사이즈 안 될 것 같은데요? 아, 와 경험치 200% 준 거야? 아니 이걸 이제야 끼다니. 와 100% 차이였네. 어쩐지 저분들만 좀 빨리 된다 싶었어요 레벨업이. 아 이분들 아니었으면 나 진짜 삽질 많이 했겠네. 불꽃 3인방. 이분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. 지금 내가 녹화를 하고 있는지 모를 거 아니야. 용림산 3가자고 3? 됐어. 분명 아까 내가 레벨 좀 높았는데. 뭐야 이거? 어라? 오 눈 돌아갈 뻔. 와 잠깐만. 오 아니야 아무도 안 훔쳐봤습니다. 야 이런 것도 있었어? 좋다 게임 잘 만들었네. 희대의 명작이었네. 산신령님 왜 저기 계시죠 근데? 혹시 언제 찍음? 오 좋다. 일단은 노가다 쉬자. 하 이틀차도 너무 피곤해갖고 56까지만 하겠습니다. 밤 11시 넘었는데 제가 가면서 이렇게 친절한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. 근데 유비는 환영이야. 님 진짜 고인물 맞죠? 본캐 막 160 이런 거 아니야? 노노 진짜 옛날에 한 거. 저도 즐겁게 했습니다. 예, 전 내일 마저 해야겠네요. 밤낮 계속한다. 좋아요 한 번씩 알지? 사냥만 거의 오늘 한 4시간 넘게 한 거 같아요. 여러분 대망의 3일차입니다. 보이시나요?
꽤나 오래 사냥을 하고 드디어 레벨이 60이 됐습니다. 하면서 게임에 대해 그래도 좀 정이 붙었어요. 좀 여러 가지를 해볼 건데 일단은 귀온 하면은요 정파냐 사파냐 친구들끼리 이런 게 나눴었거든요. 일단은 정파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 대나무 숲에 오면은 야 옛날 몬스터 딱 나온다. 진짜 고어해. 와 말 안 돼. 요즘 게임에 진짜 요 정도 고어함이 많이 없잖아요. 깊게 갈수록 굉장히 고어했거든 사실은. 옛날 게임들 좀 그런 게 있었어. 근데 하면서 느끼지만 여러분 보이세요? 이게 서버렉이 야무지긴 해요. 제가 1, 2, 3일 다 했는데 서버렉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. 애들이 데미지를 받고 바로 맞을 때도 있는데 바로 안 맞을 때도 있어. 지금 같은 경우 일단은 다 모았고요. 산삼 15개로 이제 바로 정파 가입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지. 님 게임 서버렉 원래 이런가요? 3일 동안 하는데 계속 렉 걸려서요. 원래 다들 익숙한가 봐요. 아, 감사합니다. 즐비 다들 친절하잖아. 근데 기본적으로 정이 넘친다니까. 응? 뭐야 몬스터인데? 헐 뭐야? 아니 또 주니어 발령 누가 풀었냐 마을에. 야 뭐야 저거. 야 누가 잡아야지. 아무도 안 잡아? 마을에 몬스터 쳐들어왔는데 잡아주세요. 와 188이야 대답은 없지만 같이 가족은 있어. 오 이거 이거요 이거 한다 와 개화려해. 이게 고인물인가? 야 근데 체력이 진짜 안 다네. 이거 누가 푼 거야? 야 근데 정이 있네 이 게임 진짜. 말 한마디 없지만 침대처럼 와가지고 잡아주고 있어요. 아니 근데 188도 이거를 원콤을 못 내면 진짜 얼마나 센 거야? 야 템 떨어졌는데? 저거 잡은 다음에 제가 먹겠습니다. 잡고 나시면은. 어? 왜 잡단 말? 아 뭐야 저분이 먹었어. 뺏기긴 싫었나봐. 와 개쩐다. 와 쩐다. 어? 아까 걔가 그거 준 게다. 자 슛! 뭘 주나요? 네 우유를 주네요. 에피소드가 많아요. 근데 이번에 귀요는 자 일단 정파인이 됐고요. 정파 뭐 스킬도 있지 않았나? 오 용모양의 장풍으로 원거리 공격을 한다. 아 이것도 퀘스트를 깨야 되네. 상대방 버프를. 근데 또 귀요니 말이죠. 잘 만들어진 게 메이플은 옛날에 완전 옛날 메이플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보여드려야겠다. 메이플 스토리 대전장인가요? 아 이거 무슨 있었는데 대난초. 그래 빅뱅 시기였을 거야 아마. 근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사라져요. 맞아 사진은 딱히 없네. 정말 잊혀진 컨텐츠라서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없는 거야. 메이플도 성공하지 못한 컨텐츠인데 귀호는 이 PVP가 그래도 잘 돼 있다. 요거는 그래도 귀온이 높이 살만한 거예요. 할 얘기 많지. 옛날 게임하면 어쨌든 할 얘기가 전 진짜 많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60이 됐잖아요. 마교 한번 가보자. 뭐야 이거 누구죠? 우와 개쩐다. 와 고수다. 부채 멋져요. 부채 멋져요? 귀혼 재밌나요? 네 재밌더라고요. 재밌더라고요. 몇 년 하셨어요? 어릴 때 하다가 그만두고. 야 근데 저는 뭐 생방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나? 이제 직업을 한번 만들어보죠. 마교 드디어 간다. 아니 근데 채널 나가는데 게임 저장을 싱글게임도 아니고. 자 드디어 마교가 만들어지네요. 이게 동양 무협 아니었어? 버서커가 있어? 이거는 엄만 가도 총이 나와? 버서커 가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가장 신규 직업이더라고요. 레고. 아으! 만들고 꼭 들어갈 때는 한 번씩 무조건 튕기네 이거. 오 마교는 만들자마자 60이네. 오 이건 좋다. 와 근데 이펙트 봐. 뭐야? 와 뭐야 이거? 와씨. 귀온 맞아? 메르세데스인 줄 알았어. 아니 이게 뭐야? 버서커는 요렇구요. 자 또 만들어. 예니치리가 난 제일 궁금해 사실. 외형 봐. 미쳤다. 어? 아 평타가 근데 총 쏘는 건 아닙니다. 와 뭐야 이건? 이건 뭐야? 오 예? 오 이번에 총 쏘는 거.
모래 뿌리기. 일단 예니체리가 제일 안 어울리긴 하네. 자, 오늘의 똥갓게임은 이렇게 해서 귀혼 한번 즐겨봤습니다. 유저들이 많이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옛날 어떤 그 게임의 감성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접었다가 다시 복귀하는 유저가 생각보다 많네요.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 다 접었다가 오랜만에 복귀한다 이런 유저분들이었으니까요. 오랜만에 생각나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여기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고 똥갓게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오늘은 여기서